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골프맨입니다. 오길우입니다. 아, 굉장히 옥스윙 오리지널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호응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간결해졌어요. 따라하기 좋아요. 지금까지 와우. 이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것만 듣느라고 얼마나 했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것도 있지만 제가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푼다는 걸 한번 고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게 진짜 제 주특기거든요. 1분, 3분, 5분, 7분 그게 제 주특기입니다. 그전에는 10분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레슨 하루에 한 가지만 드릴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다운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운스윙. 다운스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왜 과한 표현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의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지난 시간에 옥스윙, 백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옥스윙, 백스윙인데 뭐 어깨 비투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세요. 저 치든지 그냥 뒤로 빼든지 다만 팔꿈치 붙은 상태에서 이것만 하세요. 뒤로 빼세요. 수평으로 빼세요 라는 느낌의 레슨을 드렸지요. 근데 다운스윙을 할 때는요, 실제로 저는 다운스윙이라는 표현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다운스윙이 아니라 사이드스윙이라고 저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애지당초 위로 들질 않았는데 업스윙을 하지 않았는데 왜 다운스윙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운스윙이라는 용어를 꼭 다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을 치기 위한 동작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운스윙이라는 표현을 쳤던 겁니다. 실제로는 젖혔으면 때려스윙이에요. 즉 사이드스윙이에요. 사이드로 뺐으면 사이드로 때려라예요. 제 스윙 개념은 여기에서 사이드로 뺐으면 사이드로 때려라의 개념이지 업으로 들었으니까 다운으로 내려라는 절대 아니에요. 왜? 세상에 다운블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운블로가 존재하는 순간 여러분의 골프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젖혔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이렇게 젖혔으면 이건 지금 사이드로 딱 젖혀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숙였죠. 숙였으니까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몸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바로 이 허리춤으로 뒤로 뺀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젖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튕기거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올라가는 건 상향성 사이드 이렇게 되는 건 하향성 사이드로 가야지 올라갔다고 해서 다운을 한다? 그러면 갖다 쥐어박는 거죠 땅을. 그럼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늘 머릿속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젖혔으면 옆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스윙이지 다운 스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갔으면 옆으로 들었어요. 저는 옆으로 듭니다. 옆으로 들고 옆으로 때립니다. 제 머릿속에는 옆으로 들고 옆으로 때린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스윙을 하느냐? 오른손으로 치셔야 돼요. 그럼 왼손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왼손은요 이렇게 있으면 탁 이렇게 있으면 내려올 때 확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클럽이 회전이 좀 빠르게 하는 지렛대 밀어주는 역할 외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탁, 탁, 탁 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 젖힌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딱 때리는 게 그냥 사이드 스윙의 첫 번째예요. 저는 지금 딱 그 동작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가 막 너무 세게 쳤나요? 그 동작만 했더니 200이 넘어요. 물론 저는 250이라는 제가 더 칠 수 있는 거리가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숫자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누구나 이 연습을 하면 200 이상은 칠 수 있다. 왜? 실제로는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200만 나가면 소원이 없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사실은 270만 나가면 소원이 없진 않아요. 그냥 저는 250 나가도 좋고 230 나가도 좋고 240이 나가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골반 턴 하지 않고 여기에서 젖힌 상태에서 좀 아까보단 좀 세게 때렸어요. 좀 세게 때리면 이거 한 헤비가 한 30 나가겠는데요, 느낌상? 그러면 오, 230 딱 맞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나가도 저는 만족해요. 그냥 플레이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아이언 길게 치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7번 아이언 가져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 가운데가 아니죠. 아이언은 완전 오른발 안쪽. 그다음에 스퀘어로 맞춰 놓고 핸드 퍼스트 한 마리 닫힌 느낌. 그다음에 오른팔 꿈치 붙여 놓고 여기서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들잖아요. 거의 수평이죠. 그러니까 얘도 다운스윙이 아니라 사이드스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사이드 들고 늘 사이드로 친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사이드에서 사이드, 사이드에서 사이드. 그런데 이렇게 치다 보면 지금은 약간 뒷땅성이 났거든요. 뒷땅이 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 위로 들었을 때는 다운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 자꾸 뒷땅이 난다. 뒷땅이 나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뒷땅 날 때는 머리만 살짝 더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공만 깔끔하게 떠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스윙이 아니라 사이드 백, 사이드 팔로우. 사이드 백, 사이드 팔로우. 사이드 백, 사이드 포워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드 블로우다. 옥스윙은 사이드 블로우로 시작해서 사이드 블로우로 끝납니다. 아셨죠? 백스윙은 그야말로 백이죠. 백인 앤 백앤 포워드. 근데 백스윙을 했는데 다운 스윙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업스윙을 해서 다운 스윙을 한 말이 되지만 저는 이미 사이드 스윙으로 백스윙을 했죠. 백 뒤로 뺐잖아요. 뒤로. 업이 아니라. 그럼 뺐으면 사이드 포워드로 해서 팔로우스루까지 임팩트 후에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젖혔으니까 그냥 때려주는 건데 만약에 털기를 하더라도 옆으로 보고 뒤쪽으로. 그리고 백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빼시면 안 돼요. 무조건 옥스윙은 이렇게 뒤로 빼는 거예요. 뒤로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스윙하고 이런 식으로 털 때는 훨씬 더 스피디하게 공을 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다운스윙이 아니라 뭐 다운스윙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다운스윙이 아닌 사이드 포워드 스윙. 사이드로 백을 뺏고 사이드 포워드로 가는 공을 치는 그 액션, 때려 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자고요.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왼손은 지금 쓰는 게 없어요. 왼손은 그냥 밀어서 그냥 채가 팍 밀어서 튀어나갈 수 있게 그 동작만 하는 겁니다. 왼손은 나중에 이 골반 중심을 배울 때 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친구분들한테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스피드한 레슨 이해 못하시겠으면 돌려보세요. 말도 좀 빨라지고 내용도 간결해지고 이제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딱 드리고자 하는 내용 하루에 한 가지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리즈로 쭉 나가겠지만 나중에는 디테일한 거 뽑아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쫙 던져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저희 채널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이론적인 베이스는 다 깔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게 백과사전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그때그때마다 바로 인스턴트식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미치다 오기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